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예, 아이고 멘토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어느 종목이세요? 예. 그 종... 모베이스 전자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예, 2,650원에 네. 15%예요. 아, 그래요? 예. 이게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스몰캡이 뭐냐면 이제 강소 기업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적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적도 올해, 좋고 그러니까, 재무 구조도 좋고 그렇다고 맞아요. 다 좋아요. 예, 예. 그래서 예, 예. 제가 보는 올해의 스몰캡 종목은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모베이스 전자예요. 모베이스 전자 뭐 이런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. 중소형들 시가총액 짰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있고 모멘텀이 뭐냐 전기차 관련 이런 것들이 예. 이제 움직일 때가 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아, 예, 계속 끌고 가도 되겠어요? 예, 그 비중이 높지 않으면 그냥 쭉 끌고 가보세요. 올해는. 아, 예, 그래요? 제가 이렇게 그 스몰캡 종목 중에서 아, 올해는 이 예.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류의 종목 중에 하나가 모베이스 쪽에 모베이스 전자, 모베이스 이쪽이에요. 근데 이게 딱 그래요? 상담이 들어와서 잘 보시네요. 예. 그리고 이 타점도 예. 잘 벗고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? 예, 좀 됐는데 잘 보시는데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재무 구조도 좋고 실적도 엄청 좋다고 괜찮아 올해 좋아 그래서 산 거거든요. 예,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예, 좋아요. 좀 더 살라 하다가 조금만 우선 샀어요. 예,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2천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, 어느 적정한 선에서만 유지하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예. 좋을 것 같아요.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요. 3,000원 넘어가면 예. 이쪽으로 또 열려 있어요. 3,000원이 머리대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. 예, 그럼 목표가는 3,000원이에요? 1차. 예, 1차 넘어가는지 1차? 봐야 돼요. 거기 매물이 많아요. 거기 매물 넘어가면 또 다른 시세가 나와요. 거기 넘어가는지를 잘 체크하세요. 예, 네, 아이고, 건강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